네, 명 리뷰어 이누군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양김 씨가 뭉쳤습니다. 네, 아이언맨은 빨간색, 타노스는 금색. 예. 수렁에 빠지고 있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요새 그 밑에 댓글에 이제 은총 씨가 요새 저세상 인트로를 하고 있는데 멘탈 잡느라 고생이 많으시다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더라고요. 네. 아니 이게 뭔가 저의 독주를 막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죽지 않을까? 아니 저도 다 같이 죽지 않아요 정말. 네. 아니 그러고 보니까 뭐 방금 뭐 아이언맨과 타노스 말씀하셨는데 네. 엔드게임 보고 오셨어요? 저는 두 번 봤습니다. 두 번 보셨어요? 아 벌써? 저도 빨리 두 번째 네. 보고 싶은데 저는 스포를 당하지 않기 위해 그 뭔가 막 바쁜데 아침에 일 끝내놓고 7시 반에 첫 타임 거 보러 가가지고 정말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보다가 잠이 닿겠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잠이 깨져 그냥. 네. 선생님은 혹시 엔드게임 보셨나요? 아이고 전에 것도 안 봤어요. 아 전에 것도 안 보셨구나. 네. 저 그 잘 몰라요. 그거. 그래서 요새 모든 분들이 사실 그 이게 빨리 막 사람들 급하게 서둘러 가는 게 주변에서 스포를 당할까 막 그 불안감에 떠느니 차라리 빨리 어떻게든 그렇죠, 보고 그렇죠, 오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에 심지어 무슨 영화관 주변에 있는 식당이나 카페 그 주인분들은 그냥 앉아 있으면은 이 손님들이 와가지고 하는 스포 때문에 가게 문 닫고 영화 보러 가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리고 그것도 해놨어요. 그 어디 스포 짜로 짜로 올라온 건데 하지 말라고. 네. 아예 가게 붙여놓고 식사하시면서 네, 스포 좀 하지 말라고. 맞아. 어벤져스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뭐 대만인가 어딘가에서는 스포 한 어떤 한 남자가 몰매 맞고 막 이런 병원 실려가지고. 정말 요즘 엔드게임의 그 스포를 피하기 위한 그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커뮤니티도 안 들어가고 뭐 이어폰 꽂고 다니고 이런다는데요. 영화관 들어갈 때까지. 근데 하여튼 그 타노스가 뭐 우주의 절반을 죽인 것까지는 알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엔드게임 전에 마지막 인피니티 워의 마지막 네네. 장면이었죠. 네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스포 없습니다. 저희 전혀 스포 없어요. 전혀 스포 안 합니다. 지금 저희가 또 이 얘기 하자마자 끈 분들 분명히 네. 있을걸. 네. 저것도 버즈비저 스포 한다는데 저희 스포 없고요. 절대 안 합니다. 네, 꼭 가서 마블 팬들이라면은 네 열심히 가서 한 번 네.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볼 만한 재밌는 영화니까 그렇습니다. 가서 잘 보고 오시고요. 저는 빨리 두 번째를 보고 가고 싶네요. 내가 왜 말려갖고 또 지금 엔드게임 인트로에 말렸어 또.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아재 우리 지금 아이바네즈에서 네. 최근에 나와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시리즈 아재. 자 빨간색 금색에서 아재 적금 시리즈를 오늘 네. 같이 적금요. 네, 진행을 해보도록. 아재 아이언맨 타노스. 네 그렇습니다.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재 저희 지금 그 작년 12월부터 시작을 해갖고. 네네. 아재 2204, 그 다음에 아재 2402, 아재 2204F까지 3개를 하고 이번에 네 번째인데 이건 2204의 그냥 리미티드 컬러 에디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컬러군요. 네, 기본적으로 2204를 네,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 2204가 할인 적용된 가격이 20% 할인 적용된 가격이 248만 9천 원이었는데 이게 259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조금 가격이 올라갔는데 스펙의 차이를 살펴보면은 아예 지금 차이가 없거든요. 하이페리온 싱글 코일 픽업 두 개에다가 하이페리온 험버커 네, 하나 맞습니다. 똑같죠 이것도. 네, 똑같네요. 네 컨트롤도 똑같고요. 예. 모든 게 다 똑같고 컬러만 다르다 보시면 되겠어요. 네, 원산지도 컬러가, 똑같고. 네 컬러 때문에 이제 할인가 기준으로 한 10만 원 정도가 더 올라가는 커스텀 컬러라고 보시면 그러네요. 되겠고요. 그때 당시에 선생님이 204 중 04는 마샬 네 방짜리 캐비넷을 의미한다 네. 이런 한줄평을 주셨고 은총 씨는 이 가격이면 존서 히따쿠리. 히따쿠리 한 것밖에 네, 못 삽니다. 존서 히따쿠리네. 네. 저는 2018에 쉐터가 있었으면 2019에는 아이바네즈가 있다 이렇게 드렸을 만큼 아재가 뭔가 그때 당시에 이제 레코딩 기타의 또 새로운 어떤 큰 네, 축을 담당을 하면서 아이바네즈의 저력을 확실하게 보여줬던 그런 기여가 됐었죠. 지금 실제로 SNS는 유튜브 상에서 굉장히 이제 이거 갖고 많이 나가요. 예, 네,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셀럽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유명한 기타리스트들이 실제로 네. 필드나 공연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수도 9.5, 10.0, 9.5라는 초고 득점을 받았었고요. 그때 당시 이제 가격이 이제 쉐터 커스텀, 쉐터 네. 디럭스 모델들과 네. 이제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을 하면서 뭐 작년에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그 샤벨에서 나왔던 기타도 네, 기억나시죠? 네, 100만 원 네. 초반대. 그렇죠. 아,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서 지금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레코딩 세션 기타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가격대가 4,500만 원대 그렇죠. 이렇게 호진해 네, 있는 기타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가격대를 100만 원대 중반에서 200만 원대 중반까지 확 끌어내린 3대장 기타가 작년에 네, 나왔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재 시리즈였습니다. 아재 2402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은 탈 노벨존인 줄 알았더니 노벨존 소리도 납니다 해서 9.5 주셨고요. 네. 그리고 은총씨는 10가지 소리가 너무 잘 담겨있다. 저는 아이바네즈 종합선물세트에서 9.5 네. 그 다음 2204 F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탈 노벨존 원년 은총씨는 아재 2 곱하기 2는 4는 굿프렌드 이게 도대체 네. 아이바네즈에는 아재가 있다 해서 9.0 이렇게 뭐 지금까지 나온 아재 시리즈 모두가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고요. 자 오늘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운드기는 하지만 간만에 리바이벌 할 겸 그냥 칼라 구경하면서 뭐 한번 네네네. 복습한다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이건 진짜로 그러면 어벤져스 칼라 약간 그 에디션 어벤져스 리미티드 있겠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네. 개봉에 맞춰서 딱 나왔네. 엔드 게임 스티커 붙이면 됩니다. 이제.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아재가 어벤져스. 네, 네 어벤져스라고. 아재 어벤져스. 네, 아재 어벤져스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요거 스펙 한번 살펴볼게요. 99cm 전장에 3.33kg의 암 장착해서 3.34 나오고요. 네, 똑같습니다. 네, 두께는 네, 43 플러스 2, 12 플랫 뒤돌레 75mm, 바디는 엘드의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 넥은 에스테크 로스티드 메이플, 구운 메이플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헤드머신에 곧또 매그넘 락킹 하이트 네, 어저스터블 포스트에 헤드머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너트는 본너시고요. 너비는 41.9862mm. 지판목재는 에스테크 역시 로스티드 메이플. 지판공유는 12인치 305mm 반지름이고요. 스킬 길이 648mm. 22 전부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입니다. 덩컨 하이페리온 싱글코일 픽업 2개와 하이페리온 험버커 하나가 장착이 되어 있는 험싱싱 네, 싱싱 험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마스터 볼륨 하나 네, 그리고 마스터 톤 하나 마스터 톤 하나 5웨이 픽업 셀렉터 그리고 미니 스위치가 있어서 네, 이게 다이나 믹스 나인 스위칭 시스템 네, 이거 네, 저희가 그때 할 때 네, 소개시켜 드렸었죠. 특이했던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토 T180이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아 이거 참 이거 난 이거 마음에 들어요. 이거 희한하죠. 예, 간단하고 정교하고 네네, 튼튼하고 아, 그렇습니다. 자, 요 다이나 믹스 나인 시스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그 포지션을 이제 1번으로 놨을 때 아래쪽으로 네, 이렇게 네, 내렸을 때 있죠. 아래쪽으로 내려놓은 상태가 스탠다드 험버커 모드가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픽업이 싱싱험으로 작동을 하게 되고 브릿지 쪽 1단에서부터 살펴볼게요. 1단 봤을 때 지금 험버커 두 개, 네, 험버커 하나가 먹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단 놨을 때 그 험버커의 안쪽 인사이드와 미들 먹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센터 놨을 때는 미들 싱글 하나가 먹고요. 그 다음에 4단 놓으면은 싱글 두 개입니다. 그 다음에 넥 쪽으로 5단 놓게 되면 넥, 네, 싱글 하나 먹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 탭을 위쪽으로 올리게 되면은 요거 이제 투 험버커 네, 투 험버커 탭 모드가 됩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저거 두 개의 싱글 코일이 시리즈 커넥트가 돼가지고 아, 네, 저기서 험버커로 변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1단 브릿지 쪽에 놓게 되면 브릿지 험버커 요건 똑같아요. 네, 똑같고, 그 다음에 2단 놓게 되면은 브릿지의 인사이드 하나 싱글이 먹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 놓게 되면 투험이 되고요. 투험 다 네,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4단에 놓게 되면 양쪽 아웃사이드가 먹게 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먹겠죠? 네, 아니 이렇게, 그, 네, 이렇게 그렇게 먹겠죠? 먹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5단 놓게 되면은 험버커, 넥쪽 험버커, 네, 그렇게 그게 먹겠죠? 험버커처럼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총 9가지의 톤 해서 다이나 믹스 나인이라고 하죠. 브릿지 쪽은 뭐 내리든 올리든 똑같습니다. 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은총 씨가 9가지의 톤을 순서대로 네, 해보겠습니다. 그죠? 저게 지금 두 개 다 똑같은 거. 네. 2단 이렇게 들어온 거죠? 3단 미들 싱글. 네. 4단 싱글 두 개. 네, 액 싱글 하나.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탭해서 험버커 네, 두 개 험버커 모드로 네, 브릿지는 똑같고요. 네. 네, 2단. 2단. 인사이드 네, 싱글 하나입니다. 네. 여기 요거.
센터 투엄이죠. 네? 다 들어온다. 네 개가 다 들어와 있어요. 네, 이번에는 양쪽 끝에 두 개, 제일 끝에 제일 두 개 먹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넥 두 개가 붙어있죠. 네. 어우, 이게 아주 둔하네요. 사운드가 둔중합니다. 네, 네, 이런 톤, 재즈 톤 같은 거 할 때 좋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험버커가 다이나믹스 9 자체가 어디 어디가 들어온다라는 느낌보다는 내가 이거랑 이거 조합했을 때 몇 단이 나한테 어떤 장르에 쓰기 좋겠다 이런 식으로 네. 이미지로 기억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마샬에서도 이번에는 픽업 설명 안 드리고 쭈루룩 훑어볼게요. 네, 네 가겠습니다. 마샬 갑니다. 네. 해프톤 역시 티가 나요. 오, 좋다. 오우, 김은총 매크로. 네. 똑같고. 네. 험버 커머드. 중간. 제일 둔한 험버커 사운드. 네, 이번에는 메이킹한 클린턴 하나 만들어 볼게요. 네. 공간계 이것저것 넣어보겠습니다. 네. 팬더고요. 네. 어우, 우렁차죠 아주 이 사운드. 내실 있는 사운드. 좋습니다. 네. 잘 들어봤어요. 자, 이번에 이제 바로 게인으로 네. 넘어가서 팬더 게인에서부터 이거 공간기 한번 끄고 들어볼게요. 네, 시원하죠 그냥. 네, 좋습니다. 아우. 네, 오. 다시 들어봐도 우리가 충격을 받았을 법한 사운드예요. 네, 시원시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샬 날개인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 네. 진짜 시원시원하죠. 아, 멋있습니다. 네, 이번에 오. 솔로 톤으로 메이킹 하나 해볼게요. 네, 맞아요. 네, 공간계랑 이것저것 좀 집어넣어가지고 한번 팬더 네. 해볼까요? 네. 아까 팬더에서 네. 못 다들었던 네. 화려한 사운드 화려한 만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재 좋아요. 네. 자, 이거 어떤 또 스타일의 연주를 들려주실 건가요? 네. 그런 스타일의 연주를 들려줄 거죠? 네. 알고 있어요, 이제. 네. 그런 스타일의 연주? 그런 스타일의 연주, 기분 좋은 네. 스타일의 연주 듣고 오겠습니다. 뿅! 뿅. 네, 이렇게 잘 듣고 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사운드 다시 한번 거의 리바이벌 했지만 예전에 했던 그거 그대로고 여러분들 이번에 은총 씨가 앞에 저세상 인트로를 했었던 네. 네, 어벤져스 에디션이라는 거 타노스 에디션 세상의 절반이 날아가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세상의 네. 절반을 날릴 수 있는 타노스 기타와 네. 세상을 또 지키고 있는 우리 네. 아이언맨 기타 네. 네, 두 가지 빌런과 히어로 기타 아, 네, 그렇습니다. 네, VS 구도로 오늘 이번에 한번... 엔드게임에도 그게 아이언맨하고 타노스 다 나오죠? 다 나옵니다. 예, 다 나온답니다. 이번에 엔드게임엔 다 나와요. 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골드와 레드 적금 시리즈, 네. 네, 어벤져스 시리즈 오늘 같이 이렇게 보셨고요. 역시 색깔이 바뀌어도 퀄리티는 여전하더라. 네. 이 느낌으로 이번에는 좀 디자인에 집중을 해서 저희가 한 줄평을 점수는 그냥 안 드리는 안 걸로 하고 네. 한 줄평들만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줄평 이제 아이바니즈가 가만히 있다가 네. 섹터나 무슨 샤벨한테 공격을 받았잖아요. 뭐 우리 은총 씨가 타노스라고 얘기한 것도 그래서 아이바니즈의 복수 이렇게 됐습니다. 아이바니즈의 복수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뭐 똑같습니다. 타노스와 아이언맨. 네. 알겠습니다. 타노스와 아이언맨. 네, 저는 이제 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금 시리즈로 이렇게 드렸는데 네. 사운드부터 디자인까지 차곡차곡 쌓이는 아재 적금 이렇게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점수는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네. 지난번에 9.5, 10.0, 뭐 9.5로 그 받았기 그 때문에 네, 저희가 네. 뭐 또 드려서 뭐 합니까 그거를. 네. 굳이 뭐 굳이 그렇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디자인에 집중해서 아재 시리즈를 한 번 더 리바이벌을 해봤고요. 좋네요. 다음 시간에는 네, 역시 좋아요. 다음 시간에 은총 씨와 함께 또 이 테크니컬한 기타의 또 하나의 어떤 궤를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세계관이 정말 확실한 아주 다루기 어려운 기타 항상 갖고 싶지만 다루기 어려워서 네, 머뭇거리게 되는 기타 M4 빈티지 네, 네 다음 시간에 이건 가지고 DC다 DC 네, 그렇죠 이건 약간 맞아 이거는 MCU가 아니고 약간 DC 네, 마블 시리즈에서 DC로 갑니다 네, 여러분 굉장히 다크한 세계관 네. 네, M4 다크나이트 라이즈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워시번의 M4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Good times 힘들다